이른 아침 셀프 세차장 오픈 준비를 하는 사장님? 출근하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아니 이건 독수리 타법?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셀프 세차장 하고 있는 김자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6배에 마음이 급한 사장님 홍보는 나중에. 저는 일단 청소부터 합니다. 밖에 있는. 아 그러신가요? 그럼 예. 바로 청소하러 가실까요? 알겠습니다. 언제나 청결을 신경 쓴다는 사장님. 빗자루 쓰는 솜씨부터 남다른데? 저희 셀프 세차장에서는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끔 제가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님들이 놓고 간 뭐 쓰레기, 먼지, 뭐 각종 오염물들 이런 것들 제가 다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세차장 오셔가지고 세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따, 누가 또 쓰레기를 버리고 갔네 또. 아니 세차장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끔씩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염치없이 그냥 이렇게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제가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진짜 뭐 쓰레기장도 아니고 왜 이렇게 버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양심 없는 분들 꽤 많네요. 이것도 분리수거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셀프 세차장은 세차를 하는 곳,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쓰레기 봉투에서 이렇게 막 캔도 나오고 음식물도 나오고 막 아주 난장판입니다. 막 이거를 제가 다 항상 이렇게 치우고 있는데 이런 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막 음식 밥 먹고 나서 이거 그냥 여기다 버리고 가고 막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야 이게 전쟁이 났네 전쟁이. 아니 썼으면 좀 제자리에 둬야지 이거를 왜 바닥에 두고. 쓰레기통도 저기 있는데 왜. 진짜 이런 점들이 조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진짜. 뭐 거품이 있는 거야 뭐 제가 고 앞으로 청소를 하면 되는데 왜 사용한 물건들을 그냥 머리치에 두질 않는지 정말.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신가 봐요. 예 정말 이게 거품만 있으면은 진짜 양반이에요. 지금 보세요 막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막 거품술 바닥에 있고 막 음료수 이런 거 막 쓰레기 버리고 가고. 근데 이것도 이상처럼 줄 수가 없어요. 또 다음 사람이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셀프 세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진짜 사용을 했으면은 그냥 제자리에 좀 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막 바닥에 집어 던지시고 그냥 막 너무 사용을 막 하시니까 주인의식이 없으시니까 이게 이 고압검도 지금 다섯 번째 지금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조금 잘 지켜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사용하고 나서 수시로 청소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이게 기계들은 다 자동화가 돼 있긴 해도 이렇게 뭐 쓰레기를 줍는 거, 이렇게 뒷정리는 다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일일이 직접 손으로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담배 피지 마요! 아니, 세차장에서 담배를? 아니, 요즘 이렇게 흡연 구역들도 다 나눠져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리서 담배를 피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와 사장님 진짜 세차장 운영하는 게 쉽지 않네요. 예 이게 정말 제 지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셀프 세차장 하면 그냥 돈만 바꿔주면 되고 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셀프 세차장 운영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세차장 운영하시면서 제일 힘든 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사람이죠 사람. 이게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렇게 아까처럼 담배 피는 사람이나. 인터뷰도 좀 갑자기 뛰어간 사장님. 아니 사장님 어디 가세요? 손님을 쫓아내는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아까부터 제가 저 사람을 보고 있었는데 세차만 하고 주차만 하고 있다가 지금 화장실만 쓰고 그냥 가잖아요. 아니, 세차장에서 화장실만 쓰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막 자기 급하다고 와가지고 그냥 볼일 보고 가고 막 변기 막아놓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 세차장에 와서 왜 세차를 해야지? 여기는 휴게소가 아닌데. 진짜.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장님 참으세요. 기대님도 보셨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딨어 진짜 세상에. 어 진짜. 아니 근데 사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개수대에서 물 떴다가 세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형법으로 다 정해져 있고 이거 다 절도죄로 들어가요. 절도죄로.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저렇게 빵무거리로 와가지고 그냥 남의 작업장 와가지고 이렇게 물 쓰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이 꼭 있어. 꼭 저런 사람들이 나 제일 싫어 진짜. 아니 그 피디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같은 세차 잡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쓰면서 그걸로 우리는 돈을 벌어 먹고 사는데 그냥 와가지고 공짜로 물을 쓰고 가면은 우리는 뭘 먹고 살아? 아 그래요? 이게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음료수 막 꺼내 먹고 그냥 목말라서 먹었다고 그냥 가면 돼? 안 되잖아.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사장님 이제 진정 좀 되셨나요? 예. 아우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미안해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와 근데 아, 저런 놈들 진짜 너무 싫어. 세차장 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뭐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셰프 세차장만이 아니라 이 전국에 있는 셰프 세차장 사장님들이 모두 다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셰프 세차장이 오셔가지고 좀 이용을 하실 때는 조금 뒷사람 생각을 그리고 이 영업주의 입장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조금 뒷정리도 잘해주시고 좀 깔끔하게 조금 사용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촬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이거 밥이라도 사줄 테니까 밥이라도 먹고 가요. 저는 민물장어가 땡기는데요? 아유 그럼 가보자. 나도 마감하고 오늘 좀 한잔 좀 해야겠어. 아까 그놈 진짜. 아 일단 인사만 마감하고 올 테니까. 아 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가님도 고생하셨어요 정말. 그리고 아까 내가 화낸 거 정말 미안해. 아 괜찮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 잔 줘봐. 한 잔 받아. 한 손? 아니 두 손으로 받아. 이게 나도 괜찮은데 혹시나 다른 데 가서 그럴까 봐. 예절이 중요하죠.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럼 이게 양고추 많이 먹고 오늘 술도 막 많이 네, 먹으라. 고생했습니다. 그래 그래. 여보세요. 아 예. 예. 예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예. 미안해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왜요? 세차장에 손님이 잔돈 밖으로 돈었는데 돈을 먹었대. 바꿔줘야 돼. 미안해. 양고추 먹고 가. 아 그래도 저희 같이 먹으러 왔는데. 예. 같이 먹고 가. 난 괜찮아. 맛있게도 먹어.